국민체조 시작! 제가 새로운 국민체조를 보고 있는데 어, 그런 게 있어요? 따라오세요. 네, 모두 따라오십시오. 장근석 아라의 2008 국민체조, 과연 어떤 귀여운 체조가 탄생할지 지켜봐주세요. 자, 이곳은 새로운 국민체조가 탄생할 광고 촬영 현장인데요. 뭔가 동작들을 연습 중인 아라 장근석 씨.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드디어 익숙한 음악이 흐르고요. 두 분이 귀여운 동작을 선보이는데요. 자, 너무 즐거워 보이죠? 네, 촬영할 때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서. 그리고 또 호흡을 되게 많이 맞춰봐가지고. 네. 실제로도 근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작품 몇 작품을 해와서 너무 편하고 너무 친한데 1초는 아니에요. 아유? 거절했나? 자, 아까 웃음이 터졌던 동작을 다시 연습 중인데요. 그냥 고양이 아, 느낌이죠?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어, 어, 어. 손이 좀 귀엽게 남자들 같이. 귀엽게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장수 씨가 많이 남자다워졌어요. 여유로워지고. 강렬하게. 강렬한 카리스마로. 김재동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계시니까요. 네. 김재동 씨를 이렇게 넘어오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김재동 씨 긴장하세요. 갈게요. 네. 와! 엑스로 대단하셨어요. 어이구, 야. 깜짝 놀랐는데? 자, 이번에 이선영 아나운서. 야. 자, 이제 제대로 국민체조를 맞춰보는데요. 이번엔 안 웃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분 자꾸 웃으면 정들어요. 자, 두 분의 마음 속담으로 알아봤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 번 고백을 했는데 좋지 않은 답이 오면 저도 좀 많이 상처를 좀 받고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열 번 찍어 안 넘어오는 마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분 아라 씨한테 그렇게 열 번 찍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8번까지 찍었는데. 아, 두 번은 아니에요. 두 번은. 연기 나랴.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50대 50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지현 씨가 자꾸 저를 만나러 개그콘서트에 올려 그런다 이런 소문들이 돌아가지고요. 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났네요. 다양한 작품들 보고 있는데 더 좋은 작품으로 네. 여러분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근석이와 알아 형빈이 많이 사랑해요. 네, 더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전지현 씨 죄송해요.